예, 마늘 텃밭에 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지금 부직포를 다 걷고, 한 일주일 정도 비를 푹 맞췄거든요. 지금 이제 싹이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지나가다 이렇게 다른 데도 이렇게 보면 이 정도 싹은 다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육종 마늘이고요. 예, 육종 마늘이고, 이제서 싹이 이제 이렇게 올라와서, 잎이 이제 두 가닥, 이제 세개 정도 되려고 이렇게 이제 송잎이 나오고,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잎이 하나, 둘, 세개 정도. 이 정도 이제 보이고, 보통은 이제 두 개, 이제 막 나왔기 때문에 두 갈래로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데, 날이 다시 좀 추워졌어요. 예, 그래서 조금 쌀쌀하긴 하지만, 비를 충분히 맞았기 때문에 지금 아주 안에가 수분 흡수가 잘 되고 그래서 잘 크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지난주에 비가 오기 전에 1차 추비를 줬습니다. 1차 추비를 NK 복합 비료로 1차 추비를 주고, 뭐, 제가 이제 조금 빨리 이제 1차 추비를 주면 좋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만큼 한 일주일 내내 이제 비가 오면서, 자, 보시는 것처럼, 다 녹았어요. 지금, 비료 알갱이가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다 녹았습니다. 예. 아주 다 녹았어요. 이제 잘 녹아가지고, 지금 이제 땅에 다 스며들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확실히 이제, 안에서 이제 지금 뿌리가 이제 굉장히 깊게 이제 박혀 있기 때문에 그 얘네가 이제 그 양분 흡수를 하기가 아주 수월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예. 비가 안올때 뿌리면은 날씨도 이렇게 좀 춥고 또 이제 건조하고 그러면 알갱이가 안 녹아가지고 계속 위에 남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이렇게 비 오기 전에 뿌려주면 확실하게 효과를 아주 100점, 200점 받을 수 있게끔 예, 할수 있으니까 좋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거는 토양 살충제인데, 당연히 요 작년 가을에 이제 이게 파종하기 전에 토양 살충제도 뿌리고 이제 밭을 갈아 엎어서 이제 하긴 했지만, 이 부직포를 걷고 나서 같이 토양 살충제를 같이 뿌려주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이제 고자리팔이라던가 또 다른 병충해 때문에 뿌리 썩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토양 살충제를 같이 뿌려주고 비를 맞추면 기능이 좋고요. 저는 지난주에 비료 주면서 같이 줬어요. 같이 뿌려줘가지고 다 녹아서 예, 지금은 뭐 알갱이가 정말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다 흡수가 됐습니다. 이제 안에서 이제 잘 머금고 있다가 수분과 함께 머금고 있다가 기온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면 아마 금방 이제 성장을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2차 추비는 언제 줘야 되느냐? 이제 2차 추비는 저 같은 경우는 3주 간격으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주는데, 지난주에 줬으니까요. 이번 주 이제 안 주고 아마 3월 첫째 주말 정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3월 2일 날 아니고 그 다음 주 9일 정도, 10일 정도 이때쯤에 이제 2차 추비를 줄 겁니다. 그래서 1차 추비 주고 나서 한 3주 정도 후에 이제 주면 얘네가 확실하게 이제 지금 1차 추비 준 거를 잘 흡수하고 먼저 좀잘 흡수해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가 됐을 때 2차 추비를 주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에 걸쳐서 나눠서 주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은 아마 3월 마지막 주차에 마지막 3차 추비를 주면은 이 마늘 추비는 거의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중부지방이고요. 중부지방 기준으로 뭐 요즘은 워낙 고온 현상이 금방금방 나타나서 이렇게 날씨가 쌀쌀하다가도 금방 또 날씨가 이제 기온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얘네가 커가는 속도도 그렇고 영양분 빨아들이는 속도도 굉장히 이제 확연하게 차이가 날 거고, 그래서 이제 4월 전에 마늘 추비 비료 주는 시기는 끝맞추자고 이제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2개월 정도 충분하게 이제 키워서 이제 수확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아직도 추비를 안 하셨다면은 지금 빨리 하시는 게 이제 좋고, 너무 날 따뜻할 때까지 기다려야지라고 하다가는 굉장히 또 나중에 이제 벌마늘 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다. 병충해도 잦아질 수 있고요. 그래서 좀 추비를 일찍 주는 게 좋고요. 지금 이제 부직포를 이제 거의 다 걷었으니까 이렇게 싹들이 이제 이 떡잎처럼 이제 하나하나 올라올 겁니다. 이게 검은 비닐로 이렇게 멀칭을 하면 안에는 이제 지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햇빛만 뜨면 날이 아무리 추워도 지열을 받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막 나왔어도 지금은 냉해를 입을 때는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이제 성장해서 올라갈 때다.
그걸 감안하고 이제 추비 시기를 맞추면 좋고, 마늘 비료는 뭐 요즘은 뭐 워낙 좋아서 마늘 전용 비료도 많이 나오고, 뭐 그게 아니라 가면 뭐 농약방이나 이런 데 가서 NK 복합 비료 또는 쇼핑몰에서 사서 이렇게 뿌려주면 좋습니다. 비가 안 온다고 하면은 뿌리고 나서 물을 꼭 주시는 걸 권장을 하고요. 그래야 조금씩이라도 녹아서 흡수가 되지, 안 그러면 여기에 알갱이들이 그냥 그대로 있어요. 예, 그대로 있으면 나중에 비료 약효도 떨어지고 흡수도 잘안 되고, 2차 추비 해야 될 때도 같이 또 뿌려주게 되는데, 1차 추비 안 된 것도 안 녹고 같이 막 녹아서 들어가면은 마늘이 약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흡수가 될 시간적 여유를 한 3주 정도 주고 이렇게 그 간격으로 하는 건데요. 3월 말까지는, 아주 늦어도 4월 첫째 주까지는 마늘 추비는 끝맞추는 게 제일 좋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병충해 관리에 이제 만전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런 데 있는 거 보면 아직도 알갱이가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도 저렇게 이제 비닐 속에 있는 데는 비를 바로 막진 않으니까 안 녹아서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저런 애들은 기온이 올라가야 조금 더 녹고 그렇겠지만, 그래도 비가 왔으니까 이 정도 녹은 거지, 비마저도 안 왔으면은 아예 알갱이채 그냥 그대로 떠 있을 거라서. 이런 데 이렇게 보이시죠? 예. 이렇게 이제 계속 뭉쳐 있으면은, 2차 추비 될 때, 그때까지도 저러고 있으면, 2차 추비 된 거, 3차 추비 된 거, 3차 추비 시기가 되면 막 어마어마한 비료들이 같이 막 뭉쳐 있어가지고 한 방에 이제 나중에 막이 흡수가 되는, 그러면 벌마늘이 되기 쉽습니다. 예. 그래서 벌마늘이라고 하는 건다 아시겠지만, 그 마늘 안에 또 하나의 쪼개 생기는 것처럼, 예. 나중에 막그이 대에서 대가 이렇게 쭉 자라오르면 나중에 마늘종이 맨 위에서 이제 마늘종이 생겨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을 경우 이 대가 터지면서 여기서 마늘종이 막 생겨요. 그게 이제 벌마늘 되는 징조인데, 그게 이제 늦게까지 이제 추비를 주거나 과하게 비료를 주거나 그러면 계속해서 성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 이제 연글어 가야 되는데, 연글질 못하고 계속 대가 자라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대가 터지면서 이 안에서 이제 마늘종이 생기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애들이 이제 벌마늘이 생기고, 알이 굵은 육종마늘이 딱 나와야 되는데, 아주 자잘한 그런 통마늘, 그 마늘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뭐 날이 쌀쌀하긴 하지만 지금 이제 마늘 관리를 해야 되는 시기는 맞고요. 부직포도 지금 뭐 영하 3도 정도까지는 떨어지더라고요. 아침에 영하 2도. 뭐그 정도는 전혀 이 마늘의 냉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낮에도 영하로 막 떨어지는 날이 며칠씩 지속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마늘 키우는 건 전혀 문제가 없고요. 자, 옆에 이제 제가 2월 초에 심은 마늘 한번 보러 갈게요. 여기에 있는 거는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마늘이 제가 조금 부족해서 200개를 추가로 심었거든요. 자, 이건 언제 심은 거냐? 이거는 제가 한 2주 전에 심었어요. 예. 그 2월 초에 이제 마늘을 심으면 이것도 수확을 할수 있다고 해서 저도 이제 심어 본 건데, 마찬가지로 육종 마늘입니다. 자, 심었는데 딱 보시면 이제 싹이 올라오고 있어요. 벌써. 예. 그러니까 그만큼 안에는 이제 뿌리를 내딛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 금방금방 올라올 걸로 보이고, 이렇게 이제 싹이 올라오는 걸 보니까, 아, 이게 2월 첫째 주날 풀릴 때쯤, 땅이 이제 해동이 될때 심으면, 이 2월 마늘도 키울 수 있겠구나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물론 수확 시기를 늦춰야 되겠긴 하겠지만, 한번 관리를 하면서, 지난 가을에 심은 거하고 비교를 하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얼마나 잘 클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수확할 때 마늘 쪽수나 마늘 크기나 또 병충해 없이 잘 수확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200개를 아주 작은 그냥 씨앗 골라가지고 심은 건데, 어쨌든 좀 싹이 올라오고 있는 걸 봐서는 좀 희망이 보이긴 해요. 지난 가을, 겨울을 난 마늘보다는 아직 싹이 다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같이 비교를 하면서 한번 키워볼게요. 예. 그래서 지금 토양 살충제도 지금 하여튼 뿌려주는 게 좋고요. 지금 같이 뿌려주고,
1차 추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이제 빨리 한번 해서 더 늦지 않게 해야 될 것 같고, 2차 추비는 이제 지난주에 하신 분들은 3월 한 9일 10일경에 2차 추비를 하면 가장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관리하는 거를 저도 같이 보여드리고 하는데,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거 보여드리고 공유 드릴게요.